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금리 인상은 확실시됐고 이제 몇 번이냐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JP모건의 회장은 금리를 연준이 4번 이상 올릴 거라고 점치고 있었는데요. 이 MC가 제이미 다이먼에게 골드만삭스가 금리를 4번 인상할 것으로 예측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just 4 increases, 단 4번만 연준이 인상한다면 놀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worse,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연준이 금리를 더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뉘앙스는 아니었는데요. 미국 경제가 많이 성장했고 또 금리를 올려도 성장은 지속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자,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이야기. 오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그렇죠. 이 자리에서 금리 이야기를 오히려 했습니다. 네 번 인상 더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8번까지 갈 수 있는데 자, 제가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11월 달에 있는 중간선거거든요. 아, 그렇죠. 자, 중간선거가 있다면 중간선거 직전에는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 절대로 못 합니다. 이건 너무나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반기에 집중되고 7월, 8월에서는 일단 긴축까지 시작을 한다 그러면 한 박자 쉬어가는 게 8, 9, 10월 달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4회 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힘들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3월, 6월, 9월, 뭐 12월 이렇게 네 번 올린다 그랬는데 저는 3월, 6월, 그다음에 7월 정도에 올려고 봐서 8월 그러면 네 번 정도가 사실은 맞고요. 뭐 그러면은 그때는 FOMC 안 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실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임시회의라도 해서 상황을 보면서까지 하면은 그 긴박함을 전하는 게 사실은 연준의 임무거든요. 그래서 뭐 꼭 정례회에서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서 딱 잡아놓은 상황에서 11월 달 선거가 가는 그래서 정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서요. 저도 3번 내지 4번이 지금 맞는 횟수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과연 진짜 3번 이상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음 셀럽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다음 셀럽은 S&P500이 올해 5,100에 도달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에버코어의 애널리스트 이야기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요, 볼 마켓, 강세장은 평균적으로 51개월 동안 지속됐고 154% 증가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같은 최근의 강세장 평균은 5,567이고 2024년 6월까지 이 같은 강세가 지속될 거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가치주에 관심을 갖자. 라고도 강조를 했는데요. 즉 에버코어에서는 올해 S&P 500 지수가 5,100까지 갈 것이고 2024년 상반기까지는 5,500으로 예상을 한 겁니다. 역시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자, 에버코어의 에마뉴엘 네. 애널리스트인데 뭐 올해도 여전히 5,10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네. 의견입니다. 시티은행도 마찬가지로 4,900에서 5,100으로 네. 올렸고요. 그러나 웰스파고는 지금 뭐 10% 하락한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성장세 둔화된 거랑 뭐 잘 아시죠? 그다음에 매파적인 연준 그리고 미국의 장기 성장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딱 5대5로 지금 양쪽이 싹 갈라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네. 뭐냐면 중간선거 그러니까 11월 달에 중간선거 이후에는 분명히 모멘텀, 상승 모멘텀은 탄다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이제 많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뭘로 버팁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답이 동일합니다. 실적입니다. 실적.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지금 뭐 1분기에 굉장히 지금 뭐 변동성이 많고 좀 하락세가 지금 눈에 보이지만 다들 기대를 갖는 게 4분기 이제 실적들이 나오잖아요. 4분기 실적이 좋으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한번 맞춰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뭐 어저께 그저께 뭐 해서 레이달리오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증시는 이런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강세장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지금 뭐 빅테크의 실적이 나빠지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전망까지 굉장히 많아서 자 변동성 커졌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다양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제 실적 시즌 이번 주에도 은행주들 필두로 해서 금융주들 실적이 미국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줄 수 있을 것이고 이게 또 시장에 어떤 그렇습니다.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네, 비트코인이 한때 4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난 9월 이후 최저점을 찍은 건데요. 이번에는 비트코인 분석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켓 센티먼트, 비트코인 시장의 심리가 스푹트, 겁을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10년물이 급등하면서인데 이 같은 징조는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높은 자산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유동 적이어서 매도 압력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다양한 셀럽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네. 역시 비트코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3만 9천 달러대까지 내려갔다가 네. 깊게 패였다가 또 바로 좀 그렇죠.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사과 방송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5만 불의 하방 저지선이 형성이 될 네. 거라 그랬는데 이렇게 4만 불이 깨졌습니다. 네, 지하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일찍까지 내렸는데 지금 4만 불 났고 이더리움도 3천 불 내려온 상황이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비트코인 가상화폐들이 기술주 선물하고 그대로 쫓아가는 부분이니까 기술주는 뭐 지금 이렇게 금리 인상 올라가는 부분들은 밸류에이션 떨어지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방향성은 뭐 이 두 개의 관계를 추측을 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좋고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전망은 어떻게 되냐? 한쪽에서는 1만 불 얘기를 합니다. 만 불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는 내년 10만 불 간다. 뭐 이런 또 양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더리움이 플랫폼의 어떤 동력으로서 지금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에게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올해 만약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데드크로스가 됐다, 골든크로스가 될 수 있는 확률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감안을 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관련된 이야기. 최영 고문님께서는 항상 이더리움이 좀 더 낫다는 의견을 늘 네. 주고 계신데 과연 어떻게 평가가 나올지 비트코인과의 가상화폐 일단은 충격을 시장이 좀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훈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